제품의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며 신선하게 유통 또는 보관하는 일련의 과정을 콜드체인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하 60도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 초저온 콜드체인 기술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게 유통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코로나 백신 중 초저온 콜드체인이 보장되지 않으면 변질되어 버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에너지변환기계연구실은 백신과 같은 바이오 제품을 생산부터 최종 사용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초저온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스털링 냉동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백신뿐 아니라 초저온 환경이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연구팀은 초저온 상태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 증기 압축 방식의 냉동 기술 대신 스털링 사이클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스털링 사이클을 이용한 초저온 냉각 기술은 기존 냉동 기술보다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높으면서 정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동시에 냉동기의 크기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여 다방면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털링 냉동기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헬륨을 냉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륨은 GWP, 즉 지구 온난화 지수가 0인 냉매로 현재 냉동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공기, 물과 같은 자연 냉매보다도 더욱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우리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초저온 스털링 냉동 기술은 초저온을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바이오와 반도체 산업에서 초저온 응용 영역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연구팀은 스털링 냉동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여 산업계의 초저온 냉동 기술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